저는 끔찍한 외모와 달리 귀염과 사랑스러움으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동네 연애견 라떼랍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고요. 여러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가정에 입양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와, 내가 봐도 제 애기 때 모습 정말 귀엽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무 걱정 없는 철부지처럼 보이죠? 사실 저때 제 마음은 기다리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주변 오빠 언니들이 입양됐다가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대로 입양을 못 가면 나를 돈으로 사고 팔진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에 마음이 무척 신난했던 시절이었어요. 당연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15년 5월 31일이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제 착각 아니고 그때 엄마는 날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 외모에 안 반하는 게 이상한 거죠. 엄마 품에 안겨 집에 도착했을 때 내 코를 자극했던 그 강렬했던 첫 향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리스타인 엄마가 간 내린 고소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 제가 그 향에 취해 좋아서 막 뛰고 짖었더니 바로 라떼, 저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됐고 가족들의 넘치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저는 잘 먹고 잘 놀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짠! 지금은 이렇게 변했답니다. 알아요. 솔직히 좀 쪘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라떼라는 이름보다 똔똔이라는 애칭을 더 많이 부르는데 아이, 정말 같은 여자끼리 이러는 거 아니죠. 걱정 마요. 곧 뺄 거니까.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 손! 손! 하이파이브는 껌이고요. 하이파이브! 덜지! 기다려! 하면 가만히 기다릴 줄도 알아요. 안 가! 참! 이건 엄마한테는 비밀인데요. 대리 언니는 이런 거 절대 안 한대요. 고양이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아무튼 언니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먹게 되었어요. 언젠가 TV에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해 늘 진심인 엄마 덕분에 나만 행복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며 외로워하고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을 수많은 제 친구들이 저처럼 하루빨리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아끼고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생각하고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